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강과 탄천 사이 역사적인 스포츠 요람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펼쳐진 1988년 서울올림픽은 잊지 못할 감동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제 쓰임을 다하고 있는 경기장 중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유일한 곳이 있다는데요. 야구장 건너편에 자리한 학생체육관입니다. 조개 모형의 독특한 지붕 밑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완성된 학생체육관. 농구와 배구, 복싱과 레슬링 등 아홉 종류의 보조 경기장을 갖춰 개관하며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 중요하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7,500명을 수용하는 잠실 학생 체육관은 복싱 경기장으로 이용됩니다. 예, 안녕 다운. 자, 다운을 뺐습니다. 다운. 코나 네, 라이트급 민병영 기권생입니다. 학생체육관은 각종 실내 스포츠 중에서도 인기 절정에 올랐던 농구와 배구 대회의 메카로도 자리 잡았었는데요. 이후 컴퓨터로 즐기는 새로운 게임, e스포츠의 열띤 경합 현장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체육관이 지어진 이유를 보여주는 시간은 초중고등학교 체육대회로 쓰일 때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는 직속기관 운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구 잠실학생체육관인데요. 조례에 보면 그 초중고등학교 서울시 관내 학교는 체육행사를 할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체육관은 역시 교육 현장입니다. 교육 장소고요. 그러면서도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어떤 메카로서도 또 역량을 또 그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곳의 북적거림이 반가운 다른 때는 전국 체육대회 시즌입니다. 일제강점기 1920년에 창설된 조선체육회에서 야구 한 종목으로 시작된 후 점차 다양한 체육활동을 더해 지금의 종합대회가 됐죠. 그동안 수많은 선수가 탄생한 빛나는 통로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또 어느 선수가 빛날까 기대되는 가운데 2019년 전국체전은 100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에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지개발로 학생체육관의 이전, 신축이 예정된 겁니다. 1977년 서울을 대표하는 실내체육관으로 세워져 수많은 경기와 환호 그리고 열정의 현장을 지켜봐온 잠실 학생체육관. 곧 사라진다는 소식에 아쉬움은 일지만 남겨진 그간의 역사 위에 더해질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